홍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도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응원 덕분에 우리 선수들이 7개월간의 대장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모두가 노력한 끝에 정규 시즌 144경기 그리고 포스트 시즌까지 완주하면서 최고 수상균자 승전이자 베스트 유정 2인 지인 포수의 유일한 2점대 승균자 승전을 기록했습니다. 1군에서도 로테이션을 소화했던 최성경 선수였기 때문에 좋은 기록을 퓨처스 리그에서도 이어나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무 피닉스 야구단 투수 최성경입니다. 일단 많은 기회를 주시고 믿고 기용해주신 감독님, 코치님, 선수들 감사드리고 이 상을 받게 된 게 수비들이 많이 도와준 것 같고 내년에도 받을 수 있게 열심히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단 군인이다 보니까 일정한 루틴? 시간 관계가 있어가지고 정신적이나 몸은 좀 힘들지만 조금은 부담감이 덜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에서 부담감이 없다 보니까 더 마음 편하게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볼 수 있어서 마음 편하게 야구한 것 같습니다. 시즌 목표는 투수가 받을 수 있는 상은 다 받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전역 후에 저희 팀이 순위 싸움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9월 말에 제대하니까 그때 순위 싸움 할 수 하면은 팀에 더 보탬이 되는 선수로 돌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NC 팬 여러분들, 저는 군 생활 잘 하고 있고 몸을 열심히 만들어서 돌아가가지고 팀에 더 보탬이 될 수 있게 열심히 몸 만들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박수 좀 드릴게요. 태영민 쌤의 서울철 선수 76개 경기에 출전해서 6개 경기로 56타점 그리고 스마일팩트 텔리의 발을 기록했습니다. 타율뿐만 아니라 출혈과 전 타율로 퓨처스 전체에서 2위를 차지했고 타점은 퓨처스 3위를 차지했고 이 시즌 대단한 성적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 국가대표팀 평가전에 출전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은 상무 소속이지만 이제 곧 전역하게 된 NC 다이노스 내야수 서우철입니다. 일단은 상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좋고 군 기간 중에 또 상을 받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개인적인 시간이 되게 많은 게 제일 컸고요. 그래서 그 개인 속의 시간 속에서 감독님, 코치님께 지도해 주신 거 계속 연습하면서 꾸준히 했던 게 좀 좋은 결과가 이어졌던 것 같아요. 당연히 1군에서 그라운드에서 팬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최대한 아프지 않게 부상 안 당하게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제가 꼭 1군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양희진 선수는 141경기 출전, 타율은 3할 2푼 1리, 1타점으로 타점 부분 1위, 장타율 5할 8푼 1리를 기록하며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오늘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고요. 서울철 선수가 대리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NC 다이노스 양희진입니다. 이렇게 큰 신상식에 참석하지 못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올해 많이 힘든 또 시기였는데 야구가 이렇게 잘 마무리해서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개인적으로는 뭐 상을 받아서 기분 좋지만 한편으로는 팀이 좀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내년에 잘 준비해가지고 개인 성적보다는 팀 성적이 더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또 잘 준비해서 내년 시즌 그라운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